20년도 청국장 영어 14강, 13강인가? 13강, 글의 순서입니다. 중심 소재 처음에 나와 있죠. Real Estate니까 부동산에서 Location, 위치가, 입지가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 하는데? Determining the market value니까 시장의 가치를 결정해주는데, 즉 비싸냐 싸냐는 위치가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녀가 정해준대. 눈까지는 망했네. 그렇게요. 그래서 a good house, 좋은 집인데 in a slum district니까 빈민가에 있는 좋은 집은 not이에요. not, fetch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high price니까 높은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로 올게요. But 앞에 긍정, 부정. 부정,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거 빈민가 높은 가격이 아니다. But 긍정, 부정. 그렇죠? How come to be better?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낮게 만들겠다는 거, 가격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의문점을 던졌다는 건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원인 파악에 들어가서 해결 방안 모색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With a natural advantage니까 뭘 가지고요? 자연적 이점을 가지고요. 맞습니까? 그럼 자연적 이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나와야 되죠. 예시 분명히 나오겠죠. 그럼 뭐요? 한 지역이 어떻다? 한 지역이 convenient, 편해요, 편해. 그죠? 완전 편해. 그다음 또한 지역은 어디에 가깝다? 바다에 가까워요. 너무 예쁘죠? 경관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한 지역은 어떻다? Slightly hilly니까 약간 언덕백이에요. 그게 뭐야 결국? Good views잖아요. 좋은 광경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These natural advantages. 너무나도 고맙게 여기 있는 문장 다싹다 걸어가지고 올려 보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점들은, 자연의 이점들은 are enough, 충분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Pay slightly more. 조금 더 돈을 더 지불하게 되고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tract elevated prices. 그러니까 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So, 그래서 과정이, 그 과정은 앞에 있는 가격 올라가는 과정이 하겠네요. 그게 증가가 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in this way가 뭐예요? 앞에 가격 상승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뭐래요? 이러한 방식으로 요약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정리한 거 맞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C, A, B가 되는 거였어요. 이해됐습니까?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부동산 산업에서 위치는 제일 중요하대요. 뭐 하는데? 결정하는 건데 시장 가치를 결정한대요. 뭐에? 재산의 시장 가치. Property가 재산도 되지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좋은 집인데 빈민가에 있는 좋은 집은 패치는 원래 뭔가 심부름으로 가져오다는 뜻도 있지만 팔다, 이런 팔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는데요. No matter how good it is. 그 집이 아무리 가치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을지라도. But 하지만 how is it? 가주어 진주어로 앞뒤에 걸어버린 것뿐이고요. 어떻게 대비야 진주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선 해결 방안이겠죠. 그렇죠? Some locations, 어떻게 몇몇 위치가 come to be better, 더 나아지겠습니까? than others, 다른 지역들보다 하니까, 자, 이렇게 해요 하는 거죠. Usually 보통, it starts out with a natural advantage니까 더 좋아지는 것은 뭐로 시작된다? 자연의 이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지역의 이점으로부터요.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한 지역은 더 편리해요. 편리하게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near to major business니까 주요 상업지구라는 거죠. 영화관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심지어는 액티비티 장소들도 있어. 거기서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아마도 바다와 강에 가까워요. 또 다른 지역은 살짝 언덕이라서 분사범 나왔죠? 허락하고 있어요. 좋은 뷰를 허락하고 있는 거죠. 너무 예뻐, 언덕에도 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these natural advantages, 이러한 이점들이, 자연의 이점이 충분한데 뭐할 정도로 충분해요?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충분한 거. 이거 대세 접속사가 부사적 접속사로 결과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된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일부.
그래서 will seek them out. 그 제품을 찾게 될 거래요. 자연적 이점을 가진 집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pay slightly more.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거래요. 그 집을 위해서요. 뭐보다? 그들이 지불할 돈보다요. 다른 집보다요. 그렇죠? 다른 부동산보다요. 그래서 when some properties, 몇몇 부동산들이 attract elevated prices니까 올라간 가격을 끌어들일 때그 현상들이, 그 집들이 뭐를 올린다? 다른 부동산,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도 돈을 올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잖아요. 기껏 예술가들이 값싸게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거기를 핫스팟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기가 있어지면 집주인이 다 몰아내가지고 가격 엄청 올리잖아. 그럼 그 옆으로 가서 또 거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가격 올려서 엄청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된 거잖아. 신촌도 옛날에 신촌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신촌을 밀어낸 거야. 그러니까 홍대로 밀렸잖아. 홍대에서 밀려난 게또 지금 여기 어디로 가고 홍대 옆에 연남동도 이제 한동안 이제 부흥이 됐잖아요. 다 계속 밀려나는 거야,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건 그 얘기였었고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꾸 주변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요? 평균가가, 한 지역에 있는 평균가가 will drift to, 어디로 표류한다, 어디로 이동한다, become higher,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걸 봅니다. Then in neighboring areas, 그러니까요, 인접하는 지역들보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 인접하는 지역들보다 더 높다는 거죠. 여기가 더 상승이 된 거예요. 이 부분만. People, 사람들은요, 자연스레 생각하게 된대요. 대디아라고. 지역인데 어떤 지역, 높은 가격을 가진 지역이 must be better, 더 나을 거라고요. 살아가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는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거의 마지막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뭐래요? 그 과정은 계속 증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나선형으로. 오케이.